오늘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태극기 물결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과 함께 광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로 15번째를 맞은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의 동쪽과 남쪽에 걸친 4km 구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참가자 수가 크게 늘었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기들입니다. 반드시 저들을 탄핵합시다. 국회와 특검이 최순실 씨 일당의 잘못을 연좌제를 적용해 무관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특검 구속!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와 언론을 향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아, 대통령 각각께서 너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그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북 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열린 기독교 단체의 구국 기도회 참가자들은 종북 세력과 순교를 각오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공산 세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첫 집회 당시 자체 추산 6만 명이 참가했지만 참가자가 계속 늘어 오늘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선 대통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200m 앞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태극기 물결이 등장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작된 탄핵 무효 구호는 1.8km를 행진해 청와대 바로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진은 기존 집회와는 다르게 모두 다섯 갈래로 진행됐는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달 동안 거기서 그렇게 구중물건 같은 데서 꼼짝 안 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청와대 앞에서 멈춰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참가자들은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했다며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핵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에 의한 탄핵 소추장 작성, 그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다음 집회에서도 행진을 이어갈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자의 연령이나 사연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왜 집회에 나오는지 물어보면 무엇보다 이 거짓을 밝히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는 답이 많다고 합니다. 백현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언론과 검찰, 국회와 특검을 믿지 않습니다. 1919년 선열들이 일제의 폭압에 맞서 태극기를 들었듯이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가고 고용태 최순실 사건이에요. 억울한 거는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신교 단체들이 오전부터 참가했고 학교별로, 출신군별로 모이는 참가자들과 지방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여기 태극기 물결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15주에 걸쳐 진행되면서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말과 휴일에 집회 현장을 찾는 젊은 세대도 늘어났습니다. 3.1절을 맞은 오늘 집회에는 98년 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 선생의 손자가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본다면 얼마나 통탄하시고 희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집회에 힘을 실어주고자 귀국했다는 해외 동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참가자들은 불의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백현상입니다. 촛불 집회는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들고 나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3.1절은 그 어느 해보다 곳곳이 태극기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탄핵 반대뿐 아니라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태극기가 함께 넘실댔는데요. 그 모습을 먼저 송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세종로, 지난해 11월 주최 측 추산 6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으로 시작된 태극기 집회는 오늘 수많은 태극기의 물결이 됐습니다. 집회 때마다 손에 손에 들었던 태극기지만 3.1절인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가 또 다른 의미였다고 말했습니다. 일제감정인데 나라 지키려고 3.1절에 태극기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풍자와 패러디로 권력과 기득권의 위선을 꼬집던 촛불 집회에도 오늘은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한 손에는 촛불을,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로 노란 리본이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이렇게 태극기를 가지고 탄핵 찬반 집회가 아닌 곳에서도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3.1절 행사장에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초월해 태극기를 들었고 대형 태극기와 함께 행진할 때 아이들은 고사리 손에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오늘 하루 곳곳의 태극기가 우리 사회에 울림이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이 모이니까 오늘 참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만세운동의 날인 오늘 탄핵 찬반을 떠나 오늘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자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영환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태극기 물결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과 함께 광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로 15번째를 맞은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의 동쪽과 남쪽에 걸친 4km 구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참가자 수가 크게 늘었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기들입니다. 반드시 저들을 탄핵합시다. 국회와 특검이 최순실 씨 일당의 잘못을 연좌제를 적용해 무관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특검 구성!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와 언론을 향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아, 대통령 각각께서 너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그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북 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열린 기독교 단체의 구국 기도회 참가자들은 종북 세력과 순교를 각오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공산 세력을 따라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첫 집회 당시 자체 추산 6만 명이 참가했지만 참가자가 계속 늘어 오늘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선 대통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200m 앞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태극기 물결이 등장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작된 탄핵 무효 구호는 1.8km를 행진해 청와대 바로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진은 기존 집회와는 다르게 모두 다섯 갈래로 진행됐는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달 동안 거기서 그렇게 구중물건 같은 데서 꼼짝 안 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청와대 앞에서 멈춰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번 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참가자들은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했다며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핵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에 의한 탄핵 소추장 작성, 그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다음 집회에서도 행진을 이어갈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자의 연령이나 사연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왜 집회에 나오는지 물어보면 무엇보다 이 거짓을 밝히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는 답이 많다고 합니다. 백현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언론과 검찰, 국회와 특검을 믿지 않습니다. 1919년 선열들의 일제의 폭압에 맞서 태극기를 들었듯이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가고 고용태 최순실 사건이에요. 억울한 거는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신교 단체들이 오전부터 참가했고 학교별로 출신 군별로 모이는 참가자들과 지방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여기 태극기 물결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15주에 걸쳐 진행되면서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말과 휴일에 집회 현장을 찾는 젊은 세대도 늘어났습니다. 3.1절을 맞은 오늘 집회에는 98년 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 선생의 손자가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본다면 얼마나 통탄해가지고 희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집회에 힘을 실어주고자 귀국했다는 해외 동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참가자들은 불의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백현상입니다. 촛불 집회는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들고 나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오늘부터 두 달간, 이 워게임 중심의 키 리졸브는 13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데요. 이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격퇴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노재필 기자입니다. 미군 17,000여 명, 국군 3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 대거 동원됩니다. F-18 전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가 이달 중순 한국에 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 초 주일 미 해병대에 배치된 F-35B 전투기 편대도 처음 한미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F-35B는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유사시 대북 타격의 핵심 무기로 꼽힙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올해 훈련을 강화된 수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매티스 장관은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또 도발 시에 강력 응징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이 평양 방어를 맡은 군부들을 찾아 싸움 준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도 한미훈련은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당국은 훈련 기간 중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재필입니다.
Thank you.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셔야 됩니다. 한국당의 대통령님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 90명 중에 30명이 있고 바른정당하고 합치면 탄핵 찬성한 사람이 60명 대 반대한 사람 60명인데 이제 한국당의 당원으로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강용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새누리당이 당신이 만드신 새누리당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당원 1호로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합시다. 여러분 함께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기면 박근혜 대통령 다시 명예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시켰는데도 아직도 애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2016년, 2017년 대한민국의 사법고시를 어떻게 패스한 인간들인지 모르겠지만 경제 공동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성원을 엮어서 경제 공동체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이재용과 최성원을 엮어서 또 형평성 많이 들어봤죠? 그렇다면 10만 아픈 먹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수십억 수천억을 처먹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공동체 역할을 한 이희호 권양수 이명박도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석방한 그 자리에 이희호 권양숙 이명박을 구속시키라! 앞으로 한 달 후에 자리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을 모두 밝히고 정의를 함께 올바로 세울 우리의 공통의 대의 명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태극기 정신입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과 이 추위와 모든 시련과 고통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오늘 조원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화의 몸이 되셨지만은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 찬성파와 탄핵을 반대하는 애국 세력들의 싸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거짓과 선동과 업무와 편파 방송에 이어서 탄핵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이 애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국당은 보수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보수의 가치,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우파 정당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그렇게 힘들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당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뭉쳐준다면 종북 좌파들에게 정권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얼치기 보수 정당 배신의 정당에게 절대로 정권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우리 대국 애국 국민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Thank you.
Yeah!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태극기 물결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과 함께 광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로 15번째를 맞은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의 동쪽과 남쪽에 걸친 4km 구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참가자 수가 크게 늘었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기들입니다. 반드시 저들을 탄핵합시다. 국회와 특검이 최순실 씨 일당의 잘못을 연좌제를 적용해 무관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특검 구속!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와 언론을 향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아, 대통령 각각께서 너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그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북 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열린 기독교 단체의 구국 기도회 참가자들은 종북 세력과 순교를 각오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공산 세력을 따라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첫 집회 당시 자체 추산 6만 명이 참가했지만 참가자가 계속 늘어 오늘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선 대통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200m 앞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태극기 물결이 등장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작된 탄핵 무효 구호는 1.8km를 행진해 청와대 바로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진은 기존 집회와는 다르게 모두 다섯 갈래로 진행됐는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달 동안 거기서 그렇게 구중물건 같은 데서 꼼짝 안 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청와대 앞에서 멈춰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참가자들은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했다며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핵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에 의한 탄핵 소추장 작성, 그 국민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다음 집회에서도 행진을 이어갈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자의 연령이나 사연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왜 집회에 나오는지 물어보면 무엇보다 이 거짓을 밝히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는 답이 많다고 합니다. 백현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언론과 검찰, 국회와 특검을 믿지 않습니다. 1919년 선열들이 일제의 폭압에 맞서 태극기를 들었듯이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가고 고용태 최순실 사건이에요. 억울한 거는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신교 단체들이 오전부터 참가했고 학교별로 출신 군별로 모이는 참가자들과 지방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여기 태극기 물결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15주에 걸쳐 진행되면서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말과 휴일에 집회 현장을 찾는 젊은 세대도 늘어났습니다. 3.1절을 맞은 오늘 집회에는 98년 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 선생의 손자가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본다면 얼마나 통탄하시고 희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집회에 힘을 실어주고자 귀국했다는 해외 동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참가자들은 불의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백현상입니다. 촛불 집회는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3.1절은 그 어느 해보다 곳곳이 태극기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탄핵 반대뿐 아니라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태극기가 함께 넘실댔는데요. 그 모습을 먼저 송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세종로, 지난해 11월 주최 측 추산 6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으로 시작된 태극기 집회는 오늘 수많은 태극기의 물결이 됐습니다. 집회 때마다 손에 손에 들었던 태극기지만 3.1절인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가 또 다른 의미였다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데 나라 지키려고 3.1절에 태극기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풍자와 패러디로 권력과 기득권의 위선을 꼬집던 촛불 집회에도 오늘은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한 손에는 촛불을,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로 노란 리본이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노예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이렇게 태극기를 가지고 탄핵 찬반 집회가 아닌 곳에서도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3.1절 행사장에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초월해 태극기를 들었고 대형 태극기와 함께 행진할 때 아이들은 고사리 손에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오늘 하루 곳곳의 태극기가 우리 사회에 울림이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이 모이니까 오늘 참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만세운동의 날인 오늘 탄핵 찬반을 떠나 오늘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자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영환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태극기 물결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과 함께 광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로 15번째를 맞은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의 동쪽과 남쪽에 걸친 4km 구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참가자 수가 크게 늘었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기들입니다. 반드시 저들을 탄핵합시다. 국회와 특검이 최순실 씨 일당의 잘못을 연좌제를 적용해 무관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특검 구속!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와 언론을 향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아, 대통령 각각께서 너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그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북 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열린 기독교 단체의 구국 기도회 참가자들은 종북 세력과 순교를 각오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공산 세력을 따라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첫 집회 당시 자체 추산 6만 명이 참가했지만 참가자가 계속 늘어 오늘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선 대통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200m 앞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태극기 물결이 등장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작된 탄핵 무효 구호는 1.8km를 행진해 청와대 바로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진은 기존 집회와는 다르게 모두 다섯 갈래로 진행됐는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달 동안 거기서 그렇게 구중물건 같은 데서 꼼짝 안 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청와대 앞에서 멈춰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참가자들은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했다며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핵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에 의한 탄핵 소추장 작성, 그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다음 집회에서도 행진을 이어갈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자의 연령이나 사연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왜 집회에 나오는지 물어보면 무엇보다 거짓을 밝히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는 답이 많다고 합니다. 백현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언론과 검찰, 국회와 특검을 믿지 않습니다. 1919년 선열들이 일제의 폭압에 맞서 태극기를 들었듯이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가고 고용태 재순실 사건이에요. 억울한 거는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신교 단체들이 오전부터 참가했고 학교별로, 출신군별로 모이는 참가자들과 지방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여기 태극기 물결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15주에 걸쳐 진행되면서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말과 휴일에 집회 현장을 찾는 젊은 세대도 늘어났습니다. 3.1절을 맞은 오늘 집회에는 98년 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 선생의 손자가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본다면 얼마나 통탄하시고 희문문을 흘리시겠습니까? 집회에 힘을 실어주고자 귀국했다는 해외 동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참가자들은 불의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백현상입니다. 촛불 집회는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들고 나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오늘부터 두 달간, 워게임 중심의 키 리졸브는 13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데요.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격퇴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노재필 기자입니다. 미군 17,000여 명, 국군 3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 대거 동원됩니다. F-18 전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호가 이달 중순 한국에 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 초 주일 미 해병대에 배치된 F-35B 전투기 편대도 처음 한미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는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유사시 대북 타격의 핵심 무기로 꼽힙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올해 훈련을 강화된 수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매티스 장관은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또 도발 시에 강력 응징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이 평양 방어를 맡은 군부들을 찾아 싸움 준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도 한미훈련은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당국은 훈련 기간 중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재필입니다.
새누리당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당원으로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합시다. 여러분 함께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기면 박근혜 대통령 다시 명예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시켰는데도 아직도 애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2016년, 2017년 대한민국의 사도권을 어떻게 패스한 인간들인지 모르겠지만 경제 공동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성원을 엮어서 경제 공동체,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이재용과 최성원을 엮어서 또 형평성. 많이 들어봤죠? 그렇다면 피만 한 판 먹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수십억 수천억을 처먹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공동체 역할을 한 이희호 권양수 이명박도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석방한 그 자리에 이기호 권양숙 이명박을 구속시키라! 앞으로 한 달 후에 자리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을 모두 밝히고 정의를 함께 올바른 세울 우리의 공통의 대의 명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태극기 정신입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과 이 추위와 모든 시련과 고통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오늘 조원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셨지만은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 찬성파와 탄핵을 반대하는 애국 세력들의 싸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거짓과 선동과 업무와 편파 방송에 이어서 탄핵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500만 태극 국민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천만 명이 되는데 기존의 정당들은 과연 이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 애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국당은 보수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보수의 가치,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계시는데 어느 정당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중민주주의로 가져가는 종북좌파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 안보 정당의 성립을 선포합니다. 비록 저 한 사람이 우리 태국 애국 국민들의 종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애국 국회의원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진정한 우파 정당이 어딘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얼치기 우파 정당 안 됩니다, 여러분. 얼치기 좌파 정당 안 됩니다, 여러분. 남북이 분단돼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를 바탕한 우리 자본주의와 또 우리의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보 정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저 혼자 한국당을 탈당했지만은 저는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앞에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태국 애국 국민들께서는 이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국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진정한 우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우파 정당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함께 합시다. 태극기를 들었는 모든 세력들은 모든 잡념,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함께 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뭉쳐준다면 종북 좌파들에게 정권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얼치기 보수 정당, 배신의 정당에게 절대로 정권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우리 태국 애국 국민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십시오. 오늘 을지로 안암대문 그리고 이 각 모든 일대를 태극기로 뒤집어 씌워야 합니다. 세계는